사실상 지금 레이스에서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. 황교안을 대적하기 쉽지도 않고 레이스에서 쉽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렇게나마 등장할 수밖에 없는 네. 본인의 고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이번에 애당초 출마할 때부터 사실은 꼭 돼야 한다는 그 저 이 목표보다는 과거에 그 본인의 지금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그 서울시장직 걸고 무상급식 투표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중도에 하차한 이미지 탈색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잃을 게 없죠, 지금 현재는. 게다가 홍준표 대표까지 나와서 3파전을 해서 3등을 해도 뭐 손해볼 게 없는데 하물며 지금은 적어도 2등은 할 거 아니에요? 아니, 정상적 예정으로나? 3등 하는 거 아니에요? 김진표 후보한테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설마. 설마. 근데 저는 잃을 게 없을지 몰라도 얻을 것도 별로 없다. 없는 판이 된 거 아니냐. 갑자기 또 돌려가기로 바뀌었어요. 아니. 그게 아니고. 아니 이제 지금 현실이 그래 좀 안타깝지만. 네. 안타깝지만. 이 김빠진 맥주판이 돼버렸는데 홍준표 대표하고 쫙 레이스를 가다가 막판에 단일화를 하는 뭐 이제 이런 연출을 하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도 없죠. 진짜 본인으로서는 고역스러운 출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어차피 이분들은 지금 다음을 내다볼 것 같거든요. 이번에 황교안 후보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한다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게 옛날에도 그랬잖아요. 당대표 선거에 떨어지면 밖에서 열심히 흔들어가지고. 그러니까 보니까 황교안 이분이 사실 정치인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처하는 것도 보니까 상당히 좀 미숙한 점들이 막 눈에 띄거든요. 실수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전대 연기하자 그럼 나 같으면 받았을 것 같아 그냥. 그 1주, 2주 정도 하면 어차피 내가 이긴 데 지장 없고 통 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.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박근혜 건데 책상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것도 그냥 정색을 하고 막 이상한 해명을 하다가 이렇게 꼬여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. 라고 한다면은 그럼 사람들이 대안을 찾게 될 텐데 그때 바로 일본이 바로 누구냐? 자기다.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이 황교안 전 총리가 때 아닌 배박 진박, 소위 배신한 친박, 진실한 친박 이 논란에 지금 휩싸이기도 했는데 보조사하겠다고 그래서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했었습니다. 그때 제가 볼 때는 수사가 다 끝났다.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자라고 해서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. 뭐 그것도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훨씬 큰 일들을 한 거 아닙니까?